여러분들이 집에 누워있는데 가족이 아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집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소인을 발견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바로 마루 및 아리에티입니다. 우선 이 마루 및 아리에티는 영국의 소설가 메리 노튼의 The Borrowers, 즉 빌리는 자들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에서도 빌려 쓴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기획된 작품이고 미야자키 하야오에 의해 기획되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이어서 두 번째 메리 노튼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같은 섬나라 특성인지는 몰라도 영국을 굉장히 고급적인 곳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작품 내 인형의 집을 보시면 뭐 영국의 장인들이 만든 정말 고급품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마루 및 아리에티라는 작품은 2011년 일본 아카데미 제34회 최우수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을 하였고 전 세계 애니메이션 흥행 8위에 기록하며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성을 다시 한번 떨쳐주는 역할을 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작품의 주인공은 좀새 인물이라고, 새 캐릭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 주인공 쇼우. 두 번째는 우리 제목에서도 알수 있는 소인족의 아리에티. 그리고 이둘 사이를 방해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는 이 쇼우의 도우미 아주머니인 그 하루 아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작품의 줄거리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할머니 집으로 내려와서 잠시 생활을 하는 쇼우라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들의 물건을 빌려 생활하는 소인족 아리에티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리에티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지만 아리에티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소인들에게 위협을 행하는 행동이 되고 결국에 아리에티 가족은 이사를 결심하지만 쇼우의 집 도우미 아주머니인 하루 아줌마는 소인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소인을 물건을 훔치는 도둑으로 인식해 잡으려고 합니다. 주인공 쇼우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아리에티를 구해주면서 인간과 소인의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논평, 즉 느낀 점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선 저는 어려서부터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만화라고 인식되는 것들은 배울 것이 없다라는 편견을 듣고 자랐는데 이 지브리 작품은 그런 편견을 깨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두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영화에서 보면 인간은 굉장히 크고 넉넉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소인은 그 집안의 아주 작은 곳에서 닭설탕 한 개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다고 기뻐하는 점에서 인간이 주는 소유욕의 무게와 소인이 갖는 소유욕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인간의 소유욕만을 너무 나쁘게 묘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소인을 도둑이라고 인식하며 잡으려고 하는 우리 하루 아줌마가 굉장히 좀 짜증나게 그 관객들이 느끼기 굉장히 짜증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소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빌린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뺏기는, 즉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의 소유물을 뺏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둑 말고는 쓸 표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감독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저는 인간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은 괜찮지만 그 빌려 쓰는 사람을 잡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 친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받았지만, 물론 이것이 과연 감독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본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너무 인간의 소유욕, 즉, 당연한 소유욕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마루 및 아리에티도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